선수가 받겠습니다. 관중 여러분의 박수와 안영규 주장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는 아우성 부청대입니다. 네. 자, 저 들어 올리는 순간이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씻을 수 있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원 K리그2 2022 관중, 선수 우승팀 모두 함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경기장의 우승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K리그2에서 우승을 한번 경험해봤던 광주FC가 이제 다시 3년 만에 K리그2 우승 트로피를 들고서 축하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많은 선수들이 프로 선수를 꿈꾸고, 자, 이정희 감독도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감독도 저걸 얼마나 들어보고 싶었겠습니까? 들어본 사람만이 저런 느낌을 압니다. 네. 수많은 선수, 그리고 수많은 팀에서 저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소수만이 우승 트로피를 들을 수 있고, 소수팀만이 우승 트로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오늘 올 시즌에 한국 선수들의 노고가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네. 부분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에게 먼저 배려를 하는군요. 네. 빗속에서도 관중들 한 분도 자리 뜨지 않고요. 축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FC는 먼 꿈의 미래는 저게 K리그2가 아닌 K리그1에서의 네. 우승을 꿈꾸고 있을 수 있는 광주FC 선수들의 우승 시상식에서의 어떤 포즈 취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네, 그동안 K리그2로 내려와서 얼마나 피와 땀과 열정을 바쳤겠습니까?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정말 많은 땀을 흘렸죠. 네, 유난히 광주FC는 K리그1과 2를 많이 왔다 갔다 한 팀이기도 합니다. 네. 2014년도에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승격에 성공했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부 리그에 머물렀던 광주FC가 네. 2018년도에는 이제 다시 한번 K리그2, 19년까지 K리그2에서 활동을 했었고, 2019년도에 우승을 하면서 다시 2020년도에 K리그1으로 왔습니다만은, 작년 시즌에 또 K리그2에서 절치부심을 했던 K리그1에서 이제 다시 강등이 되면서 이제 올 시즌 다시 K리그2에서 네. 뛰게 된 광주FC였죠. 네. 우승이 있기까지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줬는 네, 그들에게 이제 강기장 네. 지금 광주시장 구단주이기도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FC의 숙제는 지금부터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부와 2부를 자주 왔다 갔던 광주FC로서는 광주 1부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이제 투자와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보강 네. 그리고 또 전력 강화도 일단 숙제로 남아있는 광주FC가 되겠습니다. 네.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좀 충실하게 자리매기 좀 됐습니다. 네. 홍지경 선수는 한쪽에서 지금 목발을 짚어서 조금은 안타까운 좀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네.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엄지성 선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정말 이렇게 그 승리 4대0 완승의 기쁨을 네. 만끽하기까지 기초를 닦았던 선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첫 골의 주인공 엄지성 선수였습니다. 자, 이 모든 엄지성 선수 뭐 많은 선수들이 또 주장 안영규 선수를 비롯해서 포키파이 김경민 골키퍼 뭐 많은 선수들이 광주FC 우승을 위해서 공헌을 했습니다만 이 많은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데 성공했던 이정혜 감독이 가장 칭찬을 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강기정 시장과 이정혜 감독이 트로피를 함께 들고서 이제 호주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리랑 음악이 깔려있고요. 자, 선수들이 그렇죠. 네. 핸드아리 한번 받으셔야죠. 근데 그 받으시고 나면은 또 나오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네. 내년에 광주가 조금 더 올해보다 나은 팀, 그리고 일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많은 과감한 투자와 네. 선수 보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기를 팬들이 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반전 환경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광주FC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바구숨을 짓고요.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선수단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는 사무처장이죠. 광주FC 사무처장으로서 이제
당연히 1년 동안 선수단을 뒷바라지 해왔던 그 노고에 대한 또 축하를 또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감독의 행발에는 언제쯤 나올까요? 뭐 이정희 감독 몸이 가벼워서 자 통과를 지금 데릴로 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아론 선수가 네 서포터스 석으로 가고 있거든요. 브라질 호주 국기가 지금 나란히 걸려 있는 서포터스 석으로 가서 네 있는 선수도 있고 지금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정희 감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정희 감독 네. 오늘 몰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행가래를 쳐줍니다. 네, 네. 자, 이 순간 정말 하늘 날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저는. 네. 빅볼 전사들의 환복이 있겠습니다. 우리 빅볼 전사들의 우승 세레머니를 위한 다 젖어 있군요. 네. 환복을 비에 젖고 땀에 젖고 물에 젖고요. 네, 또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정효 감독을 비롯해서. 글쎄요, 이정희 감독 광주FC 선수들에게 뜨거운 남성과 네. 박수 부탁합니다. 현재 선수들이 한복을 하고 있습니다. 챔피언복으로 한복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께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서 이제 홈팬들에게 뭔가 공약을 하고 있지 않나 보너스 이게 보너스 책임지겠습니다. 보너스 책임지겠다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1부리그에 가서도 우리의 응원과 이정효 감독과 선수들이 함께 뛸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 네, 1부에서의 선전도 기원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광주광역 시장, 광주FC 구단주 강기정 시장님입니다. 아무래도 광주FC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뜨거운 성원과 그리고 시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빅볼 전사들과 자, 구단 관계자분들이 입고 싶었던 챔피언 유니폼으로 받고 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이 필요합니다. 모든 팀들이 바로 입고 싶었던 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네.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이 순간 요 우리 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선수들은 2부 우승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년에 1부로 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런 어떤 기대치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네. 1부의 무대는 정말 우리나라 프로축구에서 최고 정상급 팀들이 그리고 선수들이 경합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본인들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한 번에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무대가 K리그 1이기 때문에 네. 자, 모자도 준비했군요. 이승 선수 본인의 직접 셀프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경민 골키퍼 오늘 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강재혁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김경민 골키퍼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엄지성 선수가 마지막 경기 남겨두고 부상 때문에 다음 경기 힘들 것 같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재혁씨는 소규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엄지성 네. 선수는 내년 시즌 데뷔할 수 있는 네.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챔피언복으로 갈아입고요. 우승 세레머니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샴페인을 흔들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샴페인 폭죽이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라운드에도 관중 여러분 제가 네. 광주FC라고 외치면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주FC 네. 광주FC 자 샴페인이 광주FC입니다. 강기정 시장과 함께 K리그 2 우승 샴페인이 네. 터지고 있습니다. 자 불꽃도 터지고요. 네. 관중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 어제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 네. 이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광주에 와서 보게 되네요. 네. 광주의 승리를 아론 선수가 브라질 국기를 팬들로부터 받아가지고요. 브라질 선수님께 함께 기를 들었습니다. 오, 네. 뭐 여의도보다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축포가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FC 경기장이기도 합니다. 네. 광주 FC 광주 FC 하나원 QK리그 2 2022 시즌의 챔피언 광주 FC. 작년은 또 최하위였기 때문에 네. 저 역시 그 충격이 컸을 거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자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정혜 감독도 이제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장면들 구단의 역사를 새롭게 떠 내려가고 있는 또 하나의 명장면을 만들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론 선수의 호주 국기도 보이고요. 네. 마이티 브라질 선수들의 그 브라질 국기도 보이고 있고요. 모자 쓰고 챔피언 유니폼 입고 좀 몰라보겠는데요. 그렇죠. 다 그 선수가 그 선수 같아 보이는 아무래도 저 복장이 똑같고 모자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모든 광주 FC의 구단 관계자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마스크 벗고 이렇게 기쁨의 세레머니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해 그렇죠? 정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관중 여러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광주도 또 마지막 경기가 일주일 후에 있다는 것도 이런 우승 시상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또 좀 부분이네요. 네. 일찌감치 우승이 결정되면서 많은 준비들을 또 할 시간적인 네. 여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빅골 전사들이 각 구역을 돌며 관중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2부 우승을 했습니다만 또 내년에 풀어야 될 숙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빅골 전사들의 모두가 함께 리그가 끝나고 나면은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숙제를 풀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해뜸 선수가 보이고요. 한 번씩 찍어봐야죠. 네. 박한빈 선수 뭐 이성으로 언제.